이번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는 조금 더 소녀스럽고 여름과 알맞은 화려한 색감이 들어간 밝은 뮤직비디오 컨셉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안무 위주로 되게 멋있게 그 뒤에 배경하고 안무가 이렇게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 안무를 되게 많이 찍다 보니까 해가 점점 떠오르는 거예요. 클로즈업을 찍어야 될 때 그래서 한 번씩 찍었었나? 근데 되게 많이 나왔어. 은근히 한 번씩 찍는 거. 그때 아직 날씨가 좀 추웠을 때 새벽이었는데 좀 추워서 진짜 추워서 진짜 덜덜덜 찍다가 액션! 안 하고 그냥 잠깐 틀어놓은 거였는데 제가 스타트를 들고 정상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나와서 우리나라 생체한 뮤직비디오 뭐야 이거? 이게 왜 나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 나도 좋았었는데 나 거의 마음에 들었어. 아 진짜? 그걸 다 알고 썼던 거예요. 난 진짜 좋았어. 귀여워. LED 근데 LED 터널에 춤출 때마다 어지럽지 않아요? 약간 줄 못 잡겠어. 여기도 지하철 옆에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지하철 지나다 사람들이 좀 나중에 알아챘더라고. 진짜인 줄 알았어. 엄청난 디테일이 있어요. 왼쪽 지하철은 블랙이고 오른쪽 지하철은 핑크였습니다. 다시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엄청난 디테일입니다. 직접 볼링공 들고 이렇게 볼링 친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게? 안 나왔네. 그게 안 나왔어요. 이거 제가 생각해봤는데 나중에 올리려고요. 제가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아~ SNS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원래 ROV인데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한번 보세요. 언젠가 한번 저희가 몰래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시 바꿀 거예요. 저는 제니 언니 파트에서 언니가 케어베어드가 나왔어요. 케어베어 너무 좋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막 멤버들이 다 찍고 있는 거 같이 모니터하고 같이 보는데 그때 제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봤는데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케어베어랑 케미가 너무 터졌는데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예뻤어요. 하나 가져왔잖아. 맞아. 감독님께서 케어베어랑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막 따뜻한 연기 막 짱기! 짱 예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어, 최고의 장면을 뽑아주신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저의 픽입니다. 와. 언니 픽은요? 제 픽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처음에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걸어 나온 중앙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걸 저기 멀리 드론으로 이렇게 찍어 봤거든요. 전에 컨셉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강력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뭔가 좀 나쁜 언니들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아요. 맞아. 저는 작년보다 세트장과 너무 좋아요. 이 대학교 세트장을 갖고 때리는 게 흰색 점을 때리는 게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좋았어요. 맞아, 너무 예뻐. 저는 개인적으로 리사 랩 파트에서 순삭탕 들고 이거랑 이거 몇 번? 인상 깊었어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딱 다 보고 나서 기억 남는 게 그 이거였거든요. 깜짝이야.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